네, 간밤에 나왔던 글로벌 뉴스 차례대로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뉴욕 증시에서 넷플릭스 주가는 무려 21%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예, 장이 시작되기 전에 목요일장이 마감된 이후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EPS와 매출은 괜찮았습니다만은 예, 스트리밍 자체 경쟁으로 인해서 가입자가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이슈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월 요금제를 13달러 선에서 15달러 선까지 인상한 바 있는데요.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에 경쟁 문제는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CNBC는 보도를 했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은 결국에는 높은 가격이 약점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키방크와 파이프 샌들러 측은 모두 다 넷플릭스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뉴욕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을 것 같은데요. 인텔이 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 건설에 나서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공장을 건설하게 된다고 하는데 글로벌 반도체 부족 해소와 미국의 생산 지원을 위해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파운드리도 포함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특히나 이 발표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나온 발표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합권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는 뉴욕 증시에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장이 마감된 이후에 IBM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특히나 경영진 발언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IT 사업부인 킨드리를 분산 이후에 첫 실적 발표이기도 한데 올해부터 연간 성장률이 한 자릿수 중반 이후 때를 기록할 것이다라면서 경영진들이 제시하는 연간 가이던스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5%의 배당 순위를 고려했을 시에 여전히 주가는 매력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와 함께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 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주가 연동되는 정도로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인플레로 연이어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영국 등은 다시 한번 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에서 12월 CPI 지표는 1년 전 대비해서 7% 넘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4가지 짚고 왔습니다.